네, 올해는 글로벌 선거의 해죠. 국내 정치권의 모바일 투표 도입 소식에 오늘까지 이틀째 SNS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상승 쪽으로 여전히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포뱅크와 필링크가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상 급등이다, 과열이다라는 이 우려의 시각도 있는 한편에서는 올해 올림픽 특수 그리고 선거 특수를 누리면서 SNS 관련주 흐름이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페이스북이 상장된다는 소식도 SNS 관련주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객장에서는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객장 네 곳의 답변들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한금융투자 잠실 신천역 지점의 이상경 대리의 답변입니다. 정치 테마주는 접근을 금지하라라고 경고해 주셨어요. 단 카카오톡에 주목을 한다면 실적과 모멘텀이 뚜렷한 위메이드가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카카오톡과 위메이드는 현재 소셜게임을 연동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오목교 YG클래스의 정영훈 대리, 현재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료 노출로 인한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신데요. 향후 가격 기간 조정이 나올 시에 재매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IBK 투자증권 가산 디지털 지점의 최소윤 팀장, 진정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모바일 리더에 대해서 관심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접근해 주셨고요. 끝으로 교보증권 교보타워 지점의 이정민 차장은 이미 관련주들이 시세를 낸 만큼 차익 실현에 주목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음은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지점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부평동 지점으로 가보죠. 윤지성 대리와 함께합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SNS 관련주 대리님께서는 어떤 시각으로 접근하고 계신지요? 예, 오늘 정치권 모바일 투표 도입 소식에 소셜네트워크 NSN 관련주들이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테마주 제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관련 테마주들의 상승은 이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특히나 SNS 관련주들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는 형국인데요. 오늘 특히나 인포뱅크는 현재 상한가고 가비아도 12% 내외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SNS 서비스 활성화로 대중의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직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선거운동의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옮겨진 이후에 SNS, 손수 제작물인 UCC, 사용자 편집 콘텐츠 UEC 등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진 만큼 향후 선거운동이 본격화되면 관련 업종의 사업 기회도 보다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SNS 선거운동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이 많지 않다는 게 각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평가인 것 같고 최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또한 가능한 상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중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SNS 관련주 중에 나오콤이라는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모바일 투표 도입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면서 향후 SNS 관련 테마가 형성 가능성에 주목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 세계적으로 영업이익을 내는 SNS 동영상 플랫폼은 동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TV가 유일한 상황입니다. 나우콤의 대표 서비스인 아프리카 TV는 모바일로 영토를 지금 확장한 상황인데 지난해 초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서 이미 800만 명이 넘는 다운로드를 받은 상황이고요. 특히 지난해 부산의 대형 화재, 일본의 지진 현장 등이 아프리카 TV 모바일 앱으로 방송해 지상파 방송은 물론 페이스북, 트위터보다 더 빠른 차세대 미디어 플랫폼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TV의 특성을 살려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실시간 영상 공유 메신저 비디오 톡도 내놓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120억 규모의 신주 인수권부 사채 발행으로 대주주 지분을 확보한 상황이고 이 자금으로 글로벌 모바일 사업 박차 가능한 상황이라 이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 자체 컨센서스 기준으로 2012년 매출 영업이익 30에서 40% 성장 가능하므로 여타 테마주와는 다르게 직간접적인 수혜도 가능하고 성장성도 확보한 상황이라 나우콤 추천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11,400원, 목표가 13,000원, 손절가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NS 관련주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겠지만 나우콤에 대해서는 관심이 가능하겠다라는 쪽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장 단기 관심 종목도 짧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최근 코스피 중심의 외국인 수급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일 코스닥이 오랜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단기 상승이 조금 부담스러운 투자자시라면 코스닥 우량주 중에 최근 조정을 받은 종목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실 만할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휴대폰에 사용되고 있는 RF 솔루션 제품 생산하고 있는 Y솔이라는 종목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2012년 삼성전자 스마트폰 호재에 따른 실적 모멘텀입니다. 삼성전자의 내년 스마트폰 예상 출하량은 1억 5천만 대로 올해보다 5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Y솔의 소호필터 매출도 올해보다 30% 증가한 726억에 달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판매 호재에 따라 Y솔의 실적도 동반하여 상승할 전망이고 2011년 말 소호필터 생산 능력은 월 1억 8천만 개 수준이었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 2억 5천만 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쟁사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잠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증설과 함께 가격 경쟁력도 확보하면서 삼성전자 공급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급 점유율은 올해 작년 25%에서 올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또한 중국 휴대전화 시장 성장에 힘입어 소호필터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올해 중심통신 화웨이로 소호필터를 본격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이 부분 수혜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PR 9배 정도 수준으로 동종 업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기간 수급도 양호해서 최근에 130만 주 가까이 기간이 쌓아놓은 종목이라 충분히 매수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15,100원, 목표가 17,000원, 손절가 14,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솔 최근에는 박스권에 좀 갇힌 흐름이었는데 돌파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성 대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